야, 아니 얘들아, 근데 어떡해. 나 너무 떨려. 분수 한번 듣고 싶나? 분수가 꽤나 많이 비슷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머머머머. 이제 또 올 게 왔습니다. 제가 또 여기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지하의 스노우맨. 저희 오늘 감독님이시죠?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피디라고 합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아니 얘들아, 근데 어떡해. 나 너무 떨려. 300명 온다고? 300명이요? 친구 아니야? 공연 아니에요, 그런 거? 300명 오는데. 그 무슨 콘서트 연인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친구 연수의 결혼식을 위해서 저희가 모였고요. 야, 상규 이거 들어봐. 너를 소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너는 구독자 100만의 대한민국 뷰티유튜버 1등. 레오제이씨. 대한민국이 낳은 대한민국이 낳은 괴물. 괴물? 유낙괴. 유낙괴 좋아. 뷰티가 낳은 괴물. 뷰티가 낳은 괴물. 아우, 떨려. 흐르면서. 이건 뭐야? 그거는 친구들하고 앨범을. 우와, 낸 거야? 친구들하고. 우와, 귀여워. 이게 키트 앨범이에요. 키트 앨범이야? 키트 앨범이라서. 우와. 이게 어플에. 까무지. 어. 인식을 하면 신기하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앨범이 삥 나고 뜨죠. 우와, 우와. 이제 앨범이 나와요. 너무 귀엽다. 뭐야? 이게 샤오미야? 샤오미 블루투스 마이크인데. 우와. 왜 이렇게 좋아? 근데 이게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완전 스피치. 우와. 행사 행사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잘생겼다. 우리 신부님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요? 아, 근데 우리 톤이 진짜 근데 내가 이 합을 생각하고 듀한테 그걸 한 거야. 큰 그림이었다? 어. 아니 우리 진짜 어떻게 해? 듀오를 할까 어떻게 해? 축가 전문가 수다비.
레오로라. 레오로라? 레오로라. 레오로라. 안녕하세요, 레오로라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레오로라입니다. 구호를 정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뭐, 이혼은 없다. 레오라. 이혼이 없다고요? 아, 축가면이니까. 아, 오, 있어, 좋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혼은. 잠깐만, 이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혼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 해체할게요. 나 괜찮아? 어, 완전 좋아. 진짜 와야죠. 아, 근데 진짜. 진짜 목소리가. 근데 사기야. 무난다. 갑자기. 니가 또 생각나. 널 떠난 거란 걸. 사랑하. 찾아도 넌 모르는 척 누굴 찾아왔냐고. 오, 이거 너무 좋다. 괜찮죠? 이거 하면 됐다. 이걸로 조명하네. 우리 또 언제 다시 해? 결식 전에? 한 번? 야, 이거 핑크해? 핑크인가? 근데 네가 하는 거 맨날 다 예뻐. 아이씨, 개 예뻐. 나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나도 해볼래. 진짜 내가 하는 거 다 가져가려고. 맨날. 너 겨울 쿨톤 아니야? 어. 나도 겨울 쿨톤이야. 그래서 쿨톤. 나 네가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그러네. 오늘도 블랙 입고 왔잖아. 블랙 블랙. 저한테 블랙. 이게 페리펠에서 새로 나온 워터베어 틴트야. 보통 이런 워터 틴트가 바르면 엄청 건조하거든? 근데 얘는 진짜 하나도 안 건조해. 촉촉해. 색깔 내가 보여줄게. 네가 골라봐. 1호 워밍아웃은 완전 후뚜루마뚜루 기본템. 살구 베이지 컬러야. 이게 웜톤을 저격한 컬러긴 한데 겨울 쿨톤이 나도 하얗게 죽은 입술에 슥슥 발라서 자연스럽게 살려주니까 제일 잘 쓰고 있는 립이고. 예뻐. 2호 옥니버스는 요즘 대세인 맑은 느낌의 코랄 컬러인데 컬러가 하도 밝다 보니까 웜쿨 톤도 안 타고. 확실히 이게 봄이다 보니까 맑은 혈색의 2호가 제일 인기가 많아. 3호는 소울쿨만. 아니 페리페라 이름 짓기에 왜 이렇게 진심이니. 여름 쿨톤한테 찰떡인 맑은 핑크 컬러인데 피부가 더 하얗고 시원해 보이더라고. 4호 당목피치는 복숭아 같은 맑은 피치 컬러인데 그래서 봄웜 라이트가 다르잖아? 안색이 밝아지면서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 5호 생기완충은 맑은 레드 컬러. 이거는 레드가 되게 어려운 컬러잖아 사실. 근데 텍스처가 워낙 맑으니까 그냥 쓱 발라도 입술에서 예쁘게 퍼지면서 혈색이 자동으로 올라. 너무 예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호 말랑콩떡. 요거는 한톤 차분하게 누르고 갈색빛 한 방울 넣은 브릭 컬러인데 텁텁하거나 먹먹한 느낌 없이 완전 요즘 느낌의 이 세련된 컬러. 만약에 가을 늦잖아? 이거 진짜 꼭 써봐야 돼. 야, 근데 다 코랄 베이스인 것 같은데? 그치, 맞아. 봄이잖아, 또. 야, 너무 예쁘다. 컬러 너무 예쁘지? 나는 2번. 2번? 2번 발라볼까? 2번 옥니버스. 2번은. 그냥 쓱쓱쓱 바르면 돼. 이렇게 막 발라도 돼? 응. 끝! 막 보통 하면 막 쩍쩍 갈라지잖아. 오! 야, 너무 예쁘다. 되게 탱글탱글해 보여. 약간 광택감이 있어, 확실히. 그치? 따짝이 느낌? 이것도 너무. 근데 진짜 화사하다. 확실히 화사해. 1호랑 2호랑 같이 섞었을 때. 너무 예뻐요. 오케이. 뭐야, 착색? 응? 착색. 착색에 이렇게. 손 얹어주네? 나 그러면 이거 하나 부탁해도 돼? 뭐? 나 본식 끝나고 2부 때 모아서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 코랄색 네. 잊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1번, 2번으로. 네. 워밍아웃. 네, 오케이. 보여서 예뻐요. 오늘은 메이크업 출장을 가는 날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집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드레스룸인데 메이크업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골라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갈 겁니다. 오늘 촬영 컨셉 치안이 뉴진스예요. 너무 막 꾸민 듯한 느낌보다 가볍게 할 예정이라서 가볍게 워터베어 틴트만 가져갈 거예요.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용빈이랑 출장 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뭐야? 하고 오신 거 아니야? 뭐야? 메이크업하고 오신 거 어떡해요? 오늘 컨셉 들었어요? 오늘 뉴진스예요. 아, 그래요? 네. 몇 살이에요? 22 됐어요. 우리가 하면 뉴진스? 뉴진스. 이제 디스개그 할 나이가 된 건가요? 디스개그라는 말 자체도 못 하는 느낌이야. 그만. 그만해.
페리페라 모델 되셨잖아요. 좋아요? 모델 활동하기 전에 올리브영 가면 페리페라가 제일 눈에 띄는 거예요. 왜? 왜? 그 모델 분이 너무 예쁘셔서 페리페라를 꼭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된 거야? 네, 딱 연락이 왔어. 너무 좋았겠다. 너무 좋았어. 그 준비한다고. 저요? 네네, 준비한다고. 저를 아세요? 맞아요, 저 바쁘 준비하고 있어요. 식단을 어떻게 하세요? 일단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고. 혹시 집에서 밥 해드세요, 어머니가?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 밥도 막 밥도 제가... 지어드세요? 네. 돈돈밥 떼먹고? 네. 먹고 드시게? 누룽지 떼먹고? 오징어 좋다네? 오징어 웬만한 햇반 있거든, 130g짜리 루꼴라, 토마토 이거 해먹었어요. 너무 참으면 스트레스를 폭발을 하니까 크런키 같은 건 좀 허용해줘.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요. 근데 왜? 그냥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 다이어트 지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건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촉촉인데 뉴진스 느낌, 반짝반짝이보다 이런 느낌. 너무 예뻐. 페리페라 워터베어 틴트 요거 바를게요. 베이스 컬러로 원밍 아웃. 촉촉하고 예쁘게 발색되도록. 맞아, 쓱쓱쓱 발라서 그냥 뿜 따면 끝나. 끈적임도 맞아 없어요. 맞아. 이번에 립 색깔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되게 진했던 훌렁컬러. 훌렁컬러? 내가 보기엔 가을 뮤트신 것 같아요. 말랑콩떡이 뮤트톤에 어울리면 브릭이랑 말린 장미 컬러가 섞여있는 컬러. 이 여섯 가지 컬러 모두 다 좀 투명하고 맑은 컬러 계열들이라서 올렸을 때 부담스러운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브리티쉬 호텔 기억? 맞아요. 어머머머. 나도. 배 색깔 기억해? 어머 나도. 어머. 배로예요. 어머. 웬일이야. 배로 똑같아. 귀엽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영양제 좀 받았어요? 영양제 못 먹어요. 사료는요? 오래 못 써요? 혼자 돼요? 우리는 두 마리 좀 힘신하는 거라서 노력을 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메이크업은 그냥 거들었어요. 다 잘나와, 다 잘나와.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MPC야. 왜 이렇게 자주 와? 청주 뭐 약간 뭐 MG 느낌 나고. MG 느낌 나고. 나 또 MG니까 유부녀지만 MG니까. 우리 여기 갈 거야. 여기 뭐 있어? 근데 뭐 없게 생겼어. 그치? 7층7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번역 때 한번 생일 파티를 누가 여기 살가지고 왔는데 근데 오늘 PD님이 여기서 브런치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PD님들도 다 어리시죠? 20대 우리 동년배. 30대도 있어? 아니 없어. 20대인 친구 깜빡 쓰고 보냈네. 내 친구도 부러워하겠다. 오빠랑 밥 먹어가지고. 아니 만날 때마다 자꾸 칭찬하네. 사인 한 개만 해줘. 아 진짜? 종이 그 사인 항시 하려고 들고 다니는 거야? 집? 그 짐 정리하는 거? 항시적으로 하려고. 어, 아. 진짜 미쳤어. 뭐 맛있다. 진짜 좋아하지? 와우. 마셔봐. 난 사워도 진짜 좋아해. 완전 맛있어. 진짜 쫀득쫀득해. 사람들 그런 거 궁금해. 뭘? 우리 둘이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거였지? 아, 형이 어떻게 친해졌더라? 나는 그냥 너를 되게 곱게 보고 있었어. 약간 선배로서. 아니, 선배로서. 그게 아니라 잘하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진짜 영상 열심히 올린다. 되게 열정 넘쳐 보이는 게 너무 좋아 보였던 거야. 그래서 되게 친해지고 싶다라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너무... 나는 그때 너무 오레오였고 영상에서 오빠 연극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도 오레오거든. 레오제이 오빠의 짱 팬인데 저도 재현님 너무 잘 보고 있었거든요. 아마 DM 있을걸? 찾아볼까?
아, 여기. 얼마 전에 이나 만났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영상을 다 캡처해서 보냈네, 보고 있다고. 너무 가식적이다, 둘 다. 아우, 레오님이 훨 바쁘죠? 저 별로. 제일 좀 감동했어요. 이러면서 밥 먹자 해서 밥 먹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너무 똑부러진 아주 열정 넘치는. 근데 그러고 오빠가 진짜 바빠졌어. 너 보고 싶고 나도 그랬는데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 너 결혼식 날에 뭐 현석이한테도 그러고 막 뭐 애들한테 다 막 청첩장을 보냈는데 청첩장을 안 보낸 거야. 근데 사실 현석 오빠를 이렇게 막 만날 때도 나 상대방 안 불러 이렇게 했어. 근데 나는 이제 바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부른다 이렇게 했지. 근데 오빠 연락을 줘가지고 딱 와줘서 기가 미치게 살았잖아. 근데 아직까지 회자네. 레오제이가 왔었다면서. 유부녀들은 결혼식 때 와준 게 완전 까방권이야. 그래? 특히나 이제 바쁜 사람이 와줬다 이거는 한 거의 한 3시간을 허비해서 온 거잖아. 엄청 고마웠지. 우리 이제 카페로 슬슬 수정하는 거야? 응. 원래 보통 뭐 화장실 가서 여기 수정하고 나오잖아. 아니, 우리 잘 볼 필요 없으니까. 그래, 나 이거 너가 모델한 거 봤어. 이번에 나온 워터비어 팀 모델 됐다. 너무 잘 나와서 인생 사진은 건졌지 뭐.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제안을 딱 받고 필리페랑만 좋다고? 이럴까 봐 그냥 하지 말까? 이렇게 좋은데 어떡해? 좋은데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 거야. 나도 원래 글로이를 되게 좋아했었어. 글로이가 광택감을 너무 잘 연출해주니까 너무 잘 썼는데 이번에 이게 가볍고 편하더라고. 많이 썼었던 거고. 그건 쫀쫀광이고 얘는 스님광. 맞아, 남자애들한테 소개해줘도 맞아. 스트로마트로 쓸 수 있는 확실히 그래도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광택감이 너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거든? 그치.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광채가 막 튀김 먹는 사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제 물들은 정도. 근데 솔직히 이때 틴트 광고를 막 뒤에 쓰지 않잖아. 그치. 뭔가 꽤나 많이 비싸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고등장을 내리는 거 당연하죠. 뭔가 비싼 걸로 알고. 왜 어때? 얘도 안 되나? 귀엽다 여기. 미쳤다. 성수 남성. 너무 잘 나와. 진짜 잘 나와. 이게 2호 그리고 이게 1호. 나는 근데 요거 생기 완충도 좋아. 요게 약간 레드인데 맑은 레드. 남자분들은 그럼 1호, 5호를 바르면 좋겠다. 근데 있잖아 진짜. 이게 또 좋은 게 핑크 알아? 어차피 핑크 작색? 그게 아니야. 야 근데 요즘에 그런 틴도 없어. 아 그래? 알았어. 깜짝이야. 분수 한번 듣고 싶나? 분수 한번 내가 듣는가 봐? 요즘 그런 틴트가 어디야? 이거는 딱 보다시피 색상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느낌이 또 아니다. 애초에 데일리 느낌으로 나온 거여가지고 야, 어떤 컬러를 써도 엄청 입술만 띡!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싸. 페리페라가 원래 저렴하잖아. 근데 지금 출시 기념으로 또 세일해서 9,300원에 판매한대. 막간으로 약간 바르는 꿀팁을 살짝 알려드리자면은 가다가 이제 입술색을 죽이겠다고 이게 입술이면은 이렇게 하고 그냥 완전 다 죽은 사람 만들어놓고 바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는데 지금 딱 보여드릴게요. 입술을 조금 벌어내고 여러분들은 먼저 그렇죠. 입술 가해를 먼저 한 다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이 정도에서 이제 끝! 1호 언니랑 이거 진짜 예뻐. 핑키가 진짜 예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착색이 얼룩덜룩한거든. 다른 틴트들은 그러니까 뭐 여기는 엄청 진하게 남아있고 여기만 지워지고 아니면 여기만 남아. 옆플레 없어요. 옆플레 없어요. 이렇게 뭐 없죠? 옆플레 없고 착색 진짜 오래가지고 몇 번째 진짜 괜찮아서 너무 열심히 해준다. 그럼요. 근데 사랑해요. 우리 올해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어요? 이게 오랜만에 올라가는 영상이죠. 제가 DM 보내주시는 거 댓글 남겨주시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영상 빨리 올려달라, 좀 많이 올려달라, 자주 올려달라 이거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이 사무실 정리라든지 또 좋은 제품 보여드리려고 제품 개발에도 막 요즘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보니까 또 요즘 외부 일정이라든지 해외 일정이라든지 너무너무 바쁘게 막 지내다 보니까 영상을 좀 자주 못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틈틈이 또 되게 제 저 일상들 MSG랑 양념을 이렇게 좀 잘 쳐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페리페라 봄 틴트 보여드렸잖아요. 할인 소식도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병 온라인몰에서 정가 12,000원에서 22% 할인된 가격 9,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 구매하시면 추가 5% 할인까지. 이번 틴트 제품도 여러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번 영상 보시고서 마음에 드는 컬러, 난 이거 정말 꼭 써야 된다, 이번 봄에 꼭 써보고 싶다 라는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세 분을 뽑아서 이 페리페라 전 색상 다 보내버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